노른자 같은 코너죠. 예, 1교시와 3교시가 흰자라면 노른자 같은 코너입니다. 글로벌 이슈 체크. 오늘은 미래에셋의 안병구 기사님 오셨습니다. 처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이분은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을 하셨고 지금 VIP 솔루션 본부죠? 예예. 예. 네, 담당 임원을 하고 계시는. 되게 높은 분이에요. 그런 리서치 센터장이 제일 높지 않아요, 증권사에서? 아니지. 근데 왜 리서치 센터장이면 제일 똑똑하던데? 센터잖아, 센터. 아, 그렇군요. 그걸 역임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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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높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건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왜 높아지고 있을까? 네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 왜 스터디해야 네. 하는가? 네, 네. 보통 이제 그 해외 주식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고객분들이 조금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해외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있으셨는데 최근에 이게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 거래 계좌 수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예. 계좌 수가. 신규 계좌 수가 늘어나면서 일단 저변이 많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 계좌를 만들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도 상당히 쉽게 접근을 하시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2, 3년 전에 만약에 해외 주식을 사셨다라고 하면 이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네. 그 수익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서 해외 주식을 다시 접근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외 주식을 하지 못하시고 오르는 것만 보시다가 지금 해외 주식을 새로 하라라고 하면은 기존의 그 고객분들은 되게 좀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규로 새로 들어온 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시스템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처럼 똑같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해외 주식하고 국내 주식하고 별 구분 없이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예탁원에서 발표된 수치가 있는데 7월 한 달 동안 뭐 매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개인이 순매수 금액이 2조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네.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3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은 물론 매매 규모의 차이는 매매는 한 10% 정도 된대요. 그렇죠. 거래소 기준에 대비했을 때 미국 주식을 위주로 한 해외 주식 거래량으로 보면 거래 금액으로 보면 이제 해외 주식을 10%. 보통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매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순매매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아진 거죠. 예. 이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새로 사들이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해외 주식이라는 부분이 되게 낯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자금을 운영하는 데가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연금이지고 운영하는 자금이 한 75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국민이니까. 하실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게 한 2018년 때부터 이게 역전이 됩니다. 네. 그 지금은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해외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22%가 그 해외 주식이고요. 국내 주식보다 국내 많죠? 주식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비중이 거의 5% 정도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해외 주식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그런 주식의 개념이 아니라 네. 이제 저변을 넓혀가면서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해외 주식 자산의 규모가 아직까지도 개인 자산 전체 규모의 한 3% 미만이라는 거죠. 네. 그것도 많이 늘어서 그런 거죠. 예, 예. 그렇죠. 많이 늘어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해외 주식이라는 부분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뭐 계속 관심을 갖고 내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네. 해외 주식은 어느 정도 편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사님. 그 요즘에는 솔직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S&P보다도 코스닥 코스피가 더 역동적이고 예예. 모두에도 뭐 현대차 15% 뭐 LG화학 20%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아이고, 또 거기다 달러도 좀 약세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국내 주식에서 이빠이 좀, 이빠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린 너무 지금 락스피에 갇혀가지고. 예, 예. 사실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때는 한국 주식이 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이제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한국 주식 워낙 강하다 네. 보니까 네. 저도 그 증권 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은 요즘처럼 이렇게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렇죠. 것은 드물었죠.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예. 그 그냥 단순하게 이것저것 해서 그냥 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 어떤 컨셉을 갖고 움직여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이라는 컨셉 그리고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있어서 움직여주는 그런 상승이지 예. 그냥 단순하게 그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 업종 전반에 걸쳐서 다 그냥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이런 흐름 자체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심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르는 업종이 전 세계 증시가 다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주식만 뭐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좀 다변화시킬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한국 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 특별히 미국 시장을 이제 예, 훨씬 더 그 오버컴했을 때, 그러니까 더 초과 수익 했을 때, 네네. 어떤 특징이 있고 뭐 그때 특성들을 좀 보면은 지금이 그때하고 비슷한지 아닌지 좀 구분을 좀 해보는 게 예예. 그 제가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하나 좀 두 개를 준비해 예, 왔는데요. 예, 그래프 하나 먼저 본 그래프 하나 좀 예. 보여주시죠. 2000년 그 그래프를 이후에 예, 예. 네, 주요 지수 추이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예,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2000년부터 네. 미국의 S&P 500 지수하고요. 예. 글로벌 전체 지수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자,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색깔로 좀 구분해 빨간색이 이제 한국의 코스피 지수고요. 예.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S&P 500 지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색이 이제 전국 글로벌 시장 전체 지수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일단 빨간 거하고 파란색 중심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000년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수익률하고요. 네. 그리고 S&P 500의 수익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이게 수익률이 역전된 게 작년 6월에 이제 수익률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두 번의 구간이 있습니다. 두 개의 구간. 예. 그때가 어떤 데냐면은 한국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2003년하고 2007년. 예. 그리고 2009년하고 2011년 초까지. 요 두 개 구간을 보시면은, 지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강하죠. 강하게 움직여가지고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던 부분을 보실 거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근데 이 두 구간을 한번 우리가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두 구간은 우리가 한 노력해서 얻은 득이 한 5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운빨로 해서 뭐 얻었던 그런 그 상승이 한 50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뭘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운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 시기를 먼저 보시면요. 예. 2003년하고 2007년 그 사이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올랐냐면은 그 러프하게 500에서 2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배가 예. 올라가죠. 예. 그리고 그 2009년에서 11년 초반까지 그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900선이 무너졌다가 네. 2200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배 예. 넘게. 예. 그 앞에 부분은 왜 이렇게 한국 시장이 유독 강했냐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네. 중국이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한국 시장이 다른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왜 많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역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면 중국이 뭐 올랐냐고? 중국이 그 굉장한 그 뭐랄까요 이 그 경제가 굉장히 고도 성장하면서 그렇죠. 한국의 주요 부품들 다 사주고 중간재 네네. 산업재 다 사주고 그럴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2001년 11월에 WTO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중국 같은 경우는 86년부터 이제
국제무역기구에 가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무던하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네. 미국이 계속 방해를 했죠. 미국이 계속 방해를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다가 결국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예. 이제 그게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2001년도 11월에 WTO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한 15년 정도를 노력해서 네.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자마자 중국의 모습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도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나라가 한국. 바로 한국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때 그 2001년도 당시에 그 수출 규모가 한 2,600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한 해. 예, 예. 그게 2007년까지 무려 한 6년, 그 7년 네. 그 사이에 4.5배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모든 글로벌 회사들이 노동력이 싸고 임금이 싸니까 중국으로 엄청나게 다 공장지로 예, 예. 갔었죠. 저희도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IR이나 이런 거 할 때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공장들이 다 중국에 있으니까요. 네. IR 하러 그 저희 직원들도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중국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점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 2001년도 당시에 한국 기업들의 그 순이익, 그 전체 기업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12조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2003년 이때 순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면 30조 규모로 늘어나게 어이구, 됩니다. 그리고 2004년, 5년, 6년 이때는 또 어느 정도 규모로 늘어나게 되냐면 60조 규모로 늘어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코스피 4배 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순익단의 상승이 있었네요. 예, 예. 그리고 특별한 2007년 투자 없이 공장만 더 돌렸다는 뜻이네요. 예. 2007년도에는 72조.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 코스피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상황,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노력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네. 만약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벌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네비나.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때가 거죠. 크게 코스피 지수를 비롯한 우리 한국 주가 지수가 글로벌 마켓을 확실하게 이겼던 예, 예. 그때고 그 다음이 그렇죠. 이제 2009년도부터 2011년 사이인데 그렇죠. 2009년, 2011년 초 이때가 이제 또 900에서 네. 22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때는 아시다시피 그 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네. 큰 이제 그 파고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미국에서 파생된 그런 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데가 미국이고, 네. 물론 한국도 지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900까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었죠. 떨어지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가장 큰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가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빚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네. 뭐 돈을 많이 풀어내긴 했지만은 네. 가게 입장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가계 부채를 줄여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비싼 미국 제품을 살려고 하니 일단 돈을 절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미국 자동차 회사들 보게 되면은 거의 뭐 망할 위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동차를 사려고 하다 보니 현대차가 싸요. 연비도 그런데 좋아. 일단 사서 써보니 성능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붐이 일었냐면은 한국 제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한국 제품을 써보니까 가격도 적당하고 그리고 일단은 내구성이 좋다라는 거죠. 보다 제품에 10년, 대한 성능이 좋다. 10년 그렇죠. 오런티.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 2008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 점유율이 5%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09년,
10년, 11년에서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이 몇 퍼센트까지 늘어나면 8.7%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대기 합쳐서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대기아차 합쳐갖고 미국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7.5%입니다. 네. 2011년에 기록했던 8.7%가 최고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소위 말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냐면 소위 말해서 차화정이라는 주식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앞에 두 구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부 산업의 주가가 뭐 더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 산업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경제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딱 됩니다. 그때만 아웃퍼폼한다는 그렇죠. 거죠. 이 두 구간만 우리나라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물론 2017년, 18년 그때 저희 종합주가 지수가 2600포인트 올라갈 때 2018년 초 그때는 저희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또 S&P 500이나 이런 지수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이 뭐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두 구간은 그때하고는 좀 다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런 정도의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한국 주식 비중을 과감하게 늘릴 때가 아니라 우리 미국이나 해외 주식을 해야 될 때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주식이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흐름을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서 그 어떤 그래프를 그려봤냐면은 2012년부터 네. 다시 출발점을 똑같이 100으로 놓고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봤습니다. 왜 2012년으로 잡았냐면은 2011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한 시기가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봤더니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파란 게 S&P 500 미국? 지수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코리아. 그게 한국입니다. 참혹했네요, 한국.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익률 측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네, 옆으로 쭉 기어버렸네요. 특히나 이제 한국은 2010년 그 이후 올라간 2012년 이후부터는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이냐면은 성장률 자체가 3% 미만에서 계속 움직여주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2012년부터 2006년까지는 2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여주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18년에 2600까지 올라간 계기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때는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 때문에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전체 그 기업들의 이익단이 130조 수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이 거의 한 60조 정도. 그래서 반도체 착시다, 삼성전자 그렇죠. 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업종 군들이 지수를 2600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구간을 또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저성장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기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미국 시장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죠. 2018년 당시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애플 주가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때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을 때입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2018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미국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시기여서 유동성에 대한 어떤 회수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 빠지게 되죠. 예. 빠지고 나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1조 지금 애플의 시가 4, 5천억 정도 아닙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 1조 6천억 달러 수준이고요. 네. 애플은 1조 한 9천억 달러대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은 한 2,250조 정도 됩니다. 아, 언제 그렇게 또 오른 거예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이요.
그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한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1,660조 정도 되고요. 코스피만. 예, 예. 그리고 코스닥이 한 320조 정도 되니까 두 시장 합해봐야 한 2,000조 남짓됩니다. 예. 그러니까 애플 한 종목이 이제 전체 시가총액을 능가하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1,900조 정도 되는 거니까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상승률의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주식에만 너무 함몰돼 있기보다는 이제 해외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을 오버컴하는 예, 예. 더 잘 나오고 성과가 더 잘 나오게 되는 건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을 때만 그랬다. 앞서 이제 두 개의 경우는 중국의 경우가 예. 하나였었고 하나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예. 이제 한국이 조금 이제 재평가되면서 나타났던. 근데 그때도 사실 글로벌 금융 이후에 중국이 그 세계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퍼부었죠. 제가 기억나는 것도 뭐 기차 하향이니 가전 하향이니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썼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막 소비 진작 엄청 하고 사실 그때도 전국적으로 또 인프라도 깔고 뭐 그래서 중국 특수가 있었었죠. 아마 그게 아니라면 그때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한국 경제가 네네. 왜 2012년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 그렇게 두 배 오를 때 제자리 걸음을 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네네. 생기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지금 세상이 많이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예. 한국이 제대로 지금까지는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게 그래.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한국의 이제 성장 그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 성장 전략이 어떤 전략이었었냐면은 소위 말해서 패스트 팔로우라 그래가지고 네. 신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으로 고성장을 한국은 이뤄냈습니다. 네. 뭐 기업들도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고요. 네, 삼성전자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뭐 1등 기업이 아니어도요. 2등, 3등, 4등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뭐 기업 이익도 나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네. 뭔가 환경이 변해가고 있다는 네. 거죠. 어떤 환경이냐면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아니면은 금방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면 운 좋게 1등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로 1등을 할 수 없는 게 앞에 뛰는 사람들이 더 빨리 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기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동안에는 계속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유해 종목들도 그런 쪽으로 이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종목군이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뭐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도 뭐 신산업을 주도해가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패스트 팔로워 전략에서 탈피해서 진짜 1등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긴 할 테지만 네네.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이제 그런, 라고 이제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은 그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한국 주식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성장주의 개념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지속 성장 가능하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가 씌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외 쪽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1등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장기적인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전략이 앞으로는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1등 기업들 꽤 업종 있지 않아요? 뭐 수소차, 바이오,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뭐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1등 기업이라고 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단지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어디에서든 백신을 먼저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 회사가 어디가 됐든 간에 만약에 한국 기업이 백신을 제일 먼저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1등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은 네.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바이오 산업 부분이 우리가 1등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오히려 중국의 중국. 발전 속도가 그런 것 같아요. 훨씬 네. 그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완화시켜주면서 뭘 해야 되는데 네. 한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참고로 보여주신 그래프 중에 MSCI 월드 지수라고 예, 예. 해서 전 세계 주식들 다 더한 것도 네네. 우리나라보다는 높아요. 미국보다는 그렇죠. 낮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선진 시장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지수다 보니까 신흥국하고 같이 합친 거여서 그냥 중간값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올려놓은 거다 그렇죠, 이거죠, 이것도. 예. 신흥 지수의 주가 흐름도 한국의 주가 흐름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뭐 네.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의 주가도 안 오른 건 아닌데 네네. 미국에 대비하면 그렇죠. 정말 조금밖에 안 오른 예, 거죠. 예.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저는 안병국 이사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몇 년도죠? 2001년부터 2005, 예. 6년 지금까지의 그 네네. 대세 상승 국면. 그렇죠. 예, 코스피가 거의 4배 예. 오른 그 국면과 2012년부터 2009년부터 예. 2012년 그 두 쪽 빼면은 네네. 대체로 한국 주식이 더 부진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지금이 혹시 세 번째 그 구간 아닌가? 나는 자꾸 그런 미련이 생기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뭔가 뭘 예, 하려고 맞습니다. 그러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자산을 한국 주식에다가 올인하는 거는 네네. 그 가능성이 틀렸을 때 그 나머지 구간에서 그냥 기어버리는 구간에 간다면 우리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가능성이 뭐 틀렸다라고 그 또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네. 이 부분들이 그 우리가 오른 만큼 제가 볼 때는 해외 쪽 주식들도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좋은데 좋은 거 이제 뒤늦게 알아서 민망한데 네네. 너무 많이 올라서 다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질문들은 많이 받으시죠? 이제 해외 주식을 선뜻 못 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것만 봤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트라는 부분은 정말로 그 과거의 차트를 너무 맹신하다 보면은 주식을 살 수가 없거든요. 올라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런데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는 그런 측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의 흐름을 조금 잊어버리고 미래의 흐름을 그리면서 주식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을 제가 살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제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는 건 2008년도 12월 무렵에 제가 현대차를 샀는데 네네. 그때도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올라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그날 하소면 그거 산날 부서 회식을 가면서 나 그거 샀다 우리 직원들한테 아 상무님 그렇게 비싼 많이 오른 거 샀어요. 그때 제가 차 안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예예. 야 내가 그렇게 운이 없겠냐. 내가 딱 산날 딱 역사적인 고점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차트는 그렇게 보는 네. 측면 물론 이제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을 사라고 제가 충동질 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살아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과거를 좀 보지 말고 미래를 보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설득됐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병국 이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자신감은 붙는데 안병국 이사님의 후배 동료들에게 좋은 종목을 추천받아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도 많이 추천하라고 뭐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미래세대의 안병국 이사였습니다.